욕지전생사인된 금생수자시요. 욕지내생사인된 금생시작시로다.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는가를 알고 싶으면은 금생에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이런 상황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죽어서 내생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궁금하시면은 금생에 여러분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 업보대로 내생에 또 그대로 받아 간다는 겁니다. 다 이해하셨죠? 예. 예. 20분밖에 안 합니다. 나 빨리 하고 갈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해제 날입니다. 스님들이 전문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규칙을 정해놓고, 즉 두문불출하고 하루에 일종씩 하고 또 대인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뭐 짧 갇혀진 공간에서 오직 마음 공부만 자기 수행만 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놓고 하다가, 이제 오늘이 해제 날이기 때문에 모든 규정을 다 풀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와서 그 수행한 법력으로 중생을 교화한다는 겁니다. 수행을 할 때는 이런저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러나 수행이 끝나면은 그런 규정이 이미 몸속에 다 익혀졌고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자비심으로 중생만 제도하러 나가고 또 제도하면서 보살행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우리 불교에서 조상과 영령들을 저 세상으로 간 영령들을 천도하라고 하는 부처님이 정해주신 백중날입니다. 100가지 곡식을 음식을 장만해서 100명의 스님들을 초청해서 제를 올리고 저 세상에서 죄짓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서 해탈시켜주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백중 기도기간이고 오늘이 그 마지막 날 해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거 결제를 했고 100일 3개월 후에 또 해제하는 날이고요. 오늘 또 돌아가신 선망 부모와 모든 영혼들을 천도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참 깊고 좋은 날이죠. 예.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인연법칙이다. 어떤 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나도 안 드네요. 그럼 부처님이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여기 아니, 부처님도 안 만들었어요.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그쪽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잘 들어두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인연 법칙 따라서 상관관계, 의존관계,
협력 관계, 즉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 연기 법칙에 의해서, 잘 기억해 두세요. 인연 연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축소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부처님, 부모님. 부모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상당히 공부가 잘된 분이에요. 계속 그대로 정진하면은 금년 내로는 이 불단에 같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반드시 우리는 부모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것은 뻥이에요. 알겠습니까?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부모님이 만들었습니다. 언제? 어느 날 처녀 총각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휠이 꽂혀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어디 하나님이 들을 틈새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뭘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드셨을까요? 뭐 흙을 갖다가, 뭐 물을 갖다가, 그거 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오직 부모님이 마음 하나 가지고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우리 만나자. 그것이 바로 인연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연을, 인연 법칙에 따라서 서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과정 통해서 내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디 있다가 나왔습니까? 부모님 뱃속에 있다 나왔어요. 그럼 부모님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다 나왔나요? 조계사 신도 정도 되면 이런 것은 거리낌 없이 답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뱃속에 있기 전에는 부모님 마음속에 있다 나왔어요. 오늘 엄청나게 큰 걸 내가 알려드린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네, 부모님 만드셨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다 나왔습니까? 부모님 마음속에 있다 나왔다. 굉장한 진리를 내가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백중나론을 어쩌다 오셔가지고 엄청난 정보를 지금 수집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박수까지는 칠 건 없고,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내가 지금 쉽게 풀이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지전능한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기륭화복을 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웃 종교가 있다면은 그것은 헛소리입니다. 절대 우리는 부모님이 만드셨고, 만들어 놓고 부모님이 방치했나요? 그냥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길러내신 거예요. 이것도 대답 별로 반응이 시원찮네. 아니 박수 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보다 길러보셨잖아요. 거기다 다 쏟아 부었잖아요. 모든 사랑, 희생, 자기 포기하고 오직 지금도 자식을 위해서, 오늘도 아마 자식을 위해서 여기 왔는가도 몰라요. 그렇게 온갖 사랑과 희생 다 바쳐서 자식을 길러냈습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길러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 여기서 묻겠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돌아가신 날, 아니면은 이런 백중날, 어느 뜻깊은 날 조상님께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올리는 것은 미신입니까?
저 뒤에 마당에 계시는 분도 다 들리시죠? 예. 절대 그것은 우상 숭배도 아니고 미신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당연히 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분이 만들어서 이런저런 사랑을 받고 또 일도 하면서 사시다가 우리는 또 천만 년 살 수 있나요? 또 죽어야 되죠. 그러면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살아 생전에 한 행동을 그대로 업보따리에 싸가지고, 즉 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 생전에 한 행동 그대로 업보따리에 싸가지고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죽으면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지요? 윤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사시다 숨 딱 끊어지면은 그때부터 또 다른 생명을 향해서 제2의 생명을 향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결코 죽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알았지요? 예. 옮겨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심판하는 곳이 있어요. 그 심판하는 분들은 7대왕, 10대왕, 시왕전이라고. 7대왕, 시왕전, 그런 지장보살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지장보살님의 휘하에 있는 그 제자들한테 철저한 검증과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든 악귀에 떨어지든 축생에 떨어지든 아수라에 떨어지든 인간에 다시 태어나든 천상에 태어나든 아니면 완전히 깨달아서 부처님 나라로 가든 그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충 여기 조교사 신도님들을 보니까 지옥 갈 분들은 거의 없고 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확률이 대단히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네. 태어나더라도 아주 수승한 인간으로 현차는 천대받는 인간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여기 큰 스님들 법문 많이 하잖아요. 법문을 들어서 마음의 어두운 마음이 열려져서 이미 깨우친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결코 지옥에 안 갑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수승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고급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낙오되지 말고 더욱더 정진해서 천당 극락세계까지 가도록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7대왕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죽고 나면은 바로 끌려가서 첫째 초강왕이 있어요. 그게 신들입니다. 신 초강신이 있어요. 관에서 못을 빼가지고 끌어내고 잘못 있는 사람을 쓰몽둥이로 치는 거요. 너 임마 잘해서 못했어 이거 했지. 그래갖고 그 자기가 지은 죄만큼 얻어맞는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첫 번째가 초광왕이고 두 번째 진광왕이고 두 번째가 초광왕이 있어요. 초광왕은 다리를 건너게 하는데 죄가 많은 사람은 물살이 세고 독사가 우글거리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하고 죄가 조금 적은 사람은 다리가 조금 널널하면서도 물살이 잔잔한 다리를 강을 건너게 하고 아주 복이 많이 짓고 훌륭한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옷 칠보로 장식한 그 아름다운 다리로
편안하게 피리 불고 꽃가마 타고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다리로 가시겠어요? 꽃가마 타고 칠보로 장식된 다리를 통해서 꽃가마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면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본문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염라대왕한테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너 이거 했지 안 했지 부정을 하다가도 염라대왕이 이제 또 업병대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거울 네가 하도 안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내가 이놈아 답답해서 이 거울 갖고 나왔다. 거울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돌려. 그러면 지가 한 행동이 영화의 스크린처럼 다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랬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피눈물 나는 참회가 나오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가야 되겠다. 아니 아귀보에 떨어져야 되겠다. 축생에 가야 되겠다. 아수라에 떨어져야 되겠다. 인간으로 태어나든가 천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저런 결정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악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옥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축생만 태어나도 힘들잖아요. 지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서로 태어났다고 가정해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젖도 짜주고 마지막에 고기까지 받쳐주고 뼈다귀까지 울거주고 꼬리도 빼주고 별거 심지어는 뭐 대가리까지 다 해서 바치잖아요. 그렇게 해야 업보가 풀려지는 거예요. 축생에 떨어져도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미 죄는 지어졌는데 그때 이제 절에다가 위패를 써놓고 지장 백중날 부처님이 정해주신 천도 하라고 정해주신 백중날에 각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위패를 써놓고 그때 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해주느냐? 여러분들은 죽었으니까 할 수가 없어. 처분만 바르고 있어야 돼. 그럴 때 누가 해주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자손들이 있잖아요. 자손들이 그것을 지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손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무슨 형편이 안 돼서 허기 싫어서 죄를 안 지내준다? 그러면 지가 살아생전에 지은 업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49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죠? 그동안. 예. 이제 오늘 마지막 회향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참여하셔서 생전 죄를 지낸 거예요. 자기 업장을 풀고 다음 생에는 지은 죄업을 다 소멸시키고 다음 생에는 좋은 곳으로 태어나기 위한 예수제를 여러분들 미리 지낸 것이고 또 여러분들 누가 낳아주셨다고 그랬죠? 부모님, 돌아가신 선망 부모님 혹시 잘못돼서 나쁜 곳에 떨어져 있을까 봐서 여러분들 매년 이렇게 제를 준비하고 절에 스님들한테 의탁해서 제를 지내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러면은 스님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49일 동안 한번 매일 4분 정도씩 3분 정도씩 해보세요. 힘들어요 스님들도. 근데 스님들이 체를 지냅니다. 그냥 요령 흔들고 목탁 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영가들 딱 불러놓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고 영가들 죄, 너 죄부터 소멸시키자. 죄부터 없애자. 그래가지고 참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마음이 삿됐어. 무명에 쌓여가지고 네 마음부터 깨우치자. 또 마음 깨우치는 법문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집중이 되면은 영가를 데리고 요령을 흔들면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를 향해서 자 합장하고 일어서 그러고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나무아이미타불 하면서 영가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런 의식을 아마 이따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할 말은 많으나 하도 짧게 하라고 그래서 법문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러나 이해는 되셨죠? 예. 그래서 그 지장보살을 책임지는 분이, 지옥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다른 종교는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면은 구원이 없어요. 한번 지옥 가면 절대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지장보살이 시왕을 데리고, 7대 왕 내지 시왕을 데리고 중생들을 다 깨우쳐서 참여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옥 가 있는 중생들을 끝까지 건져내는 대원력을 세운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그래가지고 지상보살이 다 이제 죄를 사시키고 다 깨우침을 이루어가지고 마지막에 누구한테 인기하느냐? 아미타 부처님한테 인기하는 거예요. 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건설해놓고 있는 아미타 부처님한테 지장보살이 여러분 지옥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 회개시키고 참여시켜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자 아미타 부처님 내가 깨끗하게 해서 다 보냅니다. 자 받으세요 해가지고 패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아미타 부처님 있는 데 가서 기분 좋게 편안하게 세세생생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 많이 하시고 청진 많이 하시고 수행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30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딱 4분 남았네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요새 좀 어수선합니다. 이거 뭐 다른 이유 붙일 거 없습니다. 이런 저런 전생에 지은 악업들이 지금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악업들이. 알겠습니까? 악업들이 지금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이 백중날을 통해서, 해제날을 통해서 모든 얽히고 설키고 맺힌 원한들을 다 풀어서 정말로 수행인답게 부처님 자비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구호를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맺힌 것을 풀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면서 자비심으로 살아가자. 마치겠습니다.